네, 안녕하세요. 바비입니다. 쿠보타 L7S 작업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녀석은 뭐라고 할까? 좀 딱딱한 느낌이 남아 있어요. 예, 글러브 움직이는 건 편한데 이런 데 심이라던가 하는 느낌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는 이런 웹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너무 세게 만지지 않아 가지고 바닥은 포켓이 있지만 네. 그 좀 단단한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길이 들었거든요. 그냥 막 걸레같이 후덜후덜한 느낌이 아니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각이 잡힌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공을 잡거나 하는데 불편함은 거의 없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실제로 캐치볼도 해봤고 뭐 예,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실제로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좀 양호했고 느낌이 기본 것과는 좀 다르게 좀 이렇게 좀 요런 쪽 이런데 손가락 부분을 좀 이렇게 모양 보시면 아시겠죠? 좀 이렇게 좀 단단한 느낌이 남아 있는 상태로 길을 들였는데요. 바닥은 그렇지 않으니까 사용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예. 아, 제방끈은 제거를 했고요. 오자마자 제방끈을 제거를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손목끈은 이제 역방향으로 감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바닥 각인 네, 이렇게 작업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